본효대사 이것이 저 해석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걸 보실 필요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금강유정이라고 해가지고 등각보살, 칩집보살이 되면은 금강유정에서 방편도 또는 무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칩집보살이 바로 등각보살입니다. 제 칩지 등각보살. 금강반야라고 하는 그 금강유정이라 금강과 같다는 비유로 유로 말한 거죠. 금강유정에 드는데 거기에는 방편도와 무관도가 있어요. 이걸 지금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제 10지 등각보살이 되면 이제 바로 부처되기는 얼마 안 남았죠? 부처하고 이제 미륵보살이 지금 등각보살. 미륵은 이 다음에 부처가 될 분 아니요? 그런 분이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그 삼매에 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금강유정에는 방편도 무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편도가, 방편도는 밝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세간도, 출세간도, 모든 보살이, 갖출, 모든 능력을 아주 명백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아는 그 도를 방편도라 하고, 무관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없는, 출세 없이 계속 마음이 번외 잡념 같은 것 없이 항상 그 정이 늘 출세 없이 우리는 참선할 때 약간 참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안 되어버리잖아요. 항상 참선이 되는 거야. 항상 정에 있어요. 정을 안 떠나요. 그게 무관도라요. 이것은 정의 힘이 강하고 이것은 해의 힘이 강하죠. 결국에는 정해니까 처음에 닦을 때 성성적적으로 닦잖아요. 성성적적. 성성적적이 되나 이것이 관이 되고 이것은 지가 되죠. 지과. 이것은 바로 정이 되고 이것은 바로 해가 되고 같은 건데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발전하지.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이제 열반이 됩니다. 이제. 열반이 되고, 여기는 보리가 되고, 보리 열반을 증득하면 부처가 되잖아요. 그럼 방편도는 해의 힘이 강하고, 무관도는 정의 힘이 강해서, 정의 쌍수에서 정의가 원명한 거요. 정의 원명하여 공유에 막히지. 아는다. 그 세계는 아직 안 가봤는데 좀 어렵죠. 불체 공유라 공과 유에 막히지를 않아. 정해가 원명하여 공과 유에 막히지를 않아. 공은 없다는 거고 유는 있다는 것. 비고 있는 그 두 가지에 막히지를 않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방편도와 무관도가 부족한 거죠. 방편을 부족하여 일념 상응하여, 일념 상응이라서는 바로 무관도요, 이제.
예? 무관도 한 생각이 상응하니까 그 일념 말년처럼 석상 스님이 도를 닦을 때 일념 말년 거라고 하죠. 한 생각이 말년으로 가는 거. 그게 무관도라. 항상 정에 들어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일념 상응이라. 한 생각이 늘 그러니까 아까 정념 그것뿐이에요. 바른 생각. 도의 순수한 그 생각뿐이지 무슨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아요. 따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따먹어요. 저절로. 그게 이제 여기서 일념 상응이 되는 경지라요. 일념 상응하여 한 생각. 원래는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범부부 세계에서는 잡념이죠. 잡념이 조금 더 하면은 일념으로 이제 됩니다. 일념이 더 하면은 이제 무념이 돼요. 이런 순서를 거치면은 이제 성불하는 거죠. 잡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망상 잡념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제 일념이 바로 반야경지가. 이 잡념은 상식과 지식의 세계고 범주고 이 상식과 지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도의 힘은 아니거든. 잡념의 세계에서 일념으로 이제 정신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반야예요. 이제. 그래서 무념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성불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각이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근본은 마음이니까 생상이죠. 제8시 생상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까 멸, 이, 주, 생, 생이 가장 근본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것만 완전히 끊어버리면 성불하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생상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깨닫는 거지. 아까 본각, 불각을 완전히 뿌리채 그냥 발본 세권을 가지. 그래서 마음의 초상이 없습니다. 초상이란 말은 생상이요. 옆에다 적어놔요. 생상이 맨 처음 아니요. 생주이멸이니까. 여가 근본이고 여가 제일 말단이거든. 멸이 여가 초, 그 다음에 여는 둘은 중간, 여기는 마지막 것들 말단이고, 그러니까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은 생상을 말합니다. 마음에 생기는 일념도 불생이요. 한 생각도 나지를 않는 거요.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에 초상, 생상이 없습니다. 옆에다 생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미세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미세한 근본 그 무명까지 근본 업상까지 다 깨달았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방 안에는 먼지가 안 보이죠.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방 안에 이 천장에 이 공간에 먼지가 보이죠. 그와 같이 그건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보통 때는 그 범부적에는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1찰나에 900번 생멸을 간다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1찰나라고 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인데 1초를 120분 가는 것이 1찰나거든. 그러니까 120분지 1초가 1찰나인데 1찰나에 보통 사람들이 900번이나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우리는 1찰나에 아니 1초에도 한 번 두 번 생멸하는 것이나 느끼지 못 느끼잖아요. 1찰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900번 생멸을
간단하게 마음 생각이 그것이 바로 미세한 생각이거든. 땅 속에 흐르는 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땅 속에도 물은 흐르고 있거든. 그게 바로 여기에 미세한 생각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견 신성하여 마음 성품을 얻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명심 견성, 마음을 밝힌다고 하죠.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 견성이 가장 근본이죠. 또는 견성 성불이라고도 하고 성품 자리를 자기 마음 자리를 보아서 부처가 되는 견성 성불. 지금 이제 견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줄이면 견성 아니요? 득견 신성이니까 신성을 얻어 보아서 심직 상주하나니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심자는 본래의 마음자리, 아까 본각의 마음자리, 불생불멸한 진여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어. 금음달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여부동이지 이제. 그 자리를 금강경에서 여여부동하다고 가지요. 그 마음자리가 제대로 이제 깨달아서 그 마음이 완전하게 될 경우는 여여부동이라. 그게 바로 심직상주라. 마음이 곧 항상 생멸을 하지 않아야 상주죠. 생멸하면은 상주가 아니잖아요. 생멸이 없어지는 거. 불생불멸이 될 경우를 심직상주라고 해요. 그걸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부처가 될 때 완전히 깨달았다.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수다라에서 말을 하기를 넘기세요. 115페이지.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찰한 자가 있다면 생각이 본래 없는 것. 아까 신직상주하는 그 자리가 무념의 자리죠. 곧 부처님의 지혜에 향함이 된다고 하였느니라. 불경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무념을 능히 관찰하는 자라. 무념이 바로 진여 자리요. 심진여 그 자리는 무념이요.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이 바로 무념 아니요? 생멸은 유념이고. 예? 생멸문은 지금 유념에서 여러 상태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게 나타난 것이 생멸 아니요? 유념은 바로 생멸문이고. 무념이 되면은 이제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진여문이지. 결국에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야 성불을 해요. 우리 중생들은 생멸문에서 헤매고 있거든. 생멸문에서 이렇게 진여문 쪽으로 가야 돼요. 유념 상태가 무념으로 이제 변해질 때, 그러니까 정해가 원명해지면 그렇게 돼요. 곧 부처님의 지혜의 향함이 된다고 했느니라. 조금 쉬었다 갑시다. 본각에 위배되는 것이 불각인데 불각에서부터 상사각 또한 수분각 구경각 해서 시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신기자는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는 바로 시각이 바로 본각이고 본각이 바로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는 도리를 밝힙니다. 우신기자는 그 밑에서부터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저우의 생상을 없애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안다고 했죠.
각심촉이라고 나왔죠? 각심촉이 하야 신무초상이란. 각심촉이, 각심촉이 기억이 안 나신가 보죠? 각심촉이라고, 112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여보살지진 만족방편 일념상응 각심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각자를 생략하고 또는 초자도 생략하고 심기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은 초상을 가히 알미 없거늘. 초상은 바로 생상이라고 했죠. 생상을 안다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다고 말했잖아요. 이원치 초상자는 초상을 안다고 말을 한 것은 초상을 안다고 말한 것은 저 위에 논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세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침성을 얻어본다고 하는 그 말이 초상을 안다는 말이거든 내나. 글 문자만 다르지 그 의미는 그 뜻이니까 그것은 곧 무념을 말한 거란 말이야. 생각이 없는 부처가 되면 무념이 되니까 무념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은 무념이 못되고 유념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은 각이라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각이라고 했죠. 무념이 될 경우를 말한 거죠. 여기가 상당히 말이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생상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상이 있느냐? 무명에 의해서 생상이 있고 마음의 본체를 이해가지고 생각을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은 본각 그 자체에는 불각이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 말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생각이 바로 고요한 생각이다 말이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다고 말한 거죠. 마치 방향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어느 지방에 가서 동쪽을 서쪽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쪽이 서쪽 아니거든. 서쪽이 바로 동쪽이지 뭐 따로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동쪽을 착각해가지고 서쪽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쪽이 바로 동쪽이다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서쪽은 그대로가 서쪽 동쪽에 위치한 건데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깨닫는 도리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